일본 정부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일 수출 등 타격이 현실화됐습니다. 전남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 신고가 아직까지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은 섬의 1번지를 자처하고 있지만 인지도와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가고 싶은 섬, 머물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닭과 오리 등 가축 폐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전남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다고는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해 기계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한데 모여 있는 테크노파크 세라믹 센터. 예상은 했지만 막상 한국이 백색 국가에 제외됐다는 소식에 20여 곳의 기업들은 긴장감과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세라믹은 이번 수출 규제 품목에 빠져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지금 일본 원료 소재 기업들에 의한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관기관들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민간협의회를 꾸리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기업들의 일본 제품 수입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해 수출 규제에 따른 문제점과 피해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조사와 긴급 운영자금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피해 신고 접수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이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 지역 중소기업들도 납품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일본의 무역 규제에 항의하기 위해 무안군 전통시장 상인회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상인회는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 차를 타지 않고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은 물론 일본 제품의 판매와 사용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섬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가장 많은 섬을 간직하고도 다른 지역의 섬과 비교해 인지도나 매력도가 낮은데요. 기획부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전남이 섬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신안 홍도와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완도 청산도 등 전남 도내에는 2,200여 개의 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 섬의 65%로 명실상부한 섬 1번지지만 여행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섬 하면 제주도를 가장 먼저 떠올렸고 독도와 강화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섬 여행을 어디로 떠나고 싶냐는 질문에도 남해안과 동해안에 이어 서해안 섬은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섬 여행에 대한 불안감, 낮은 접근성과 숙박시설 부족 등이 섬 관광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섬에서 어떤 나이트 관광할 수 있게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조명을 하는 야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관광산업의 기틀이 만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머물고 싶은 섬을 만드는 것도 과제. 특히 섬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더불어 귀여 정책의 걸림돌로 꼽히는 어촌계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어촌 유들 사업이라든가 가고 싶은 섬 선정 등 이런 공모 사업 추진 시에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섬의 날에 국가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다시금 재조명 받고 있는 전남의 섬.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수학 문제가 상위권 심화반 학생들만 사용하는 특정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라남도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문제가 된 고교의 시험지와 상위권 학생들이 사용한 참고서를 입수하고 학교 측을 대상으로 출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교의 지난달 치러진 기말고사 시험지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7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풍암동의 낮 기온이 올여름 최고치인 37.1도까지 치솟으며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밭일을 하다 쓰러지는 등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온종일 뙤약볕을 받아낸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이글거립니다. 태양을 피해 그늘을 찾고 연신 부채질도 해보지만 숨막히는 더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만히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있어도 땀이 주불주불 흘리면서 끈적거리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 광주 풍암동의 낮 기온이 37.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 최고 기온입니다. 전남 지역도 곡성 옥과 36.8도, 나주 다도 36.5도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신안 임자도에서 밭일을 하다 의식을 잃은 태국 국적의 41살 A씨 등 오늘 하루 열사병 등으로 병원에 옮겨진 사람만 4명입니다. 그 밭에 갔을 때 예, 그 이미 쓰러지는 상태였고 예, 사람들이 그 그늘 진 곳에서 물 뿌리고 이제 그 열을 식히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예, 보니까 환자 그때 당시에 의식 없었고 그다음에 입에 좀 거품이 계속 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틀 사이 닭과 오리 등도 3만 마리 넘게 폐사해 올여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7만 2천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일사에 의해 지표면이 가열되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 해역에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전남도가 고수온 예측 자료를 분석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남 해역의 고수온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수온 적조 현장 예찰 강화와 취약양식장 시설 정비를 비롯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남군 화엄면에서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신고 나흘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남소방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해남군 화엄면의 한 야산에서 75살 이모 씨가 수색 중이던 군부대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하루 만에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도가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전남에서 유통되는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중점 실시합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한우 식육과 포장육 100건 이상을 무작위로 수거해 한우 둔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 허위 표시와 개체 이력번호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소고기와 학교에서 일회한 급식용 소고기에 대해서도 확인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